가을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무카를 독특한 방식으로 구현해낸 특별전부터 남과 북의 일상을 담은 사진전까지 다양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까맣게 그을린 한지가 겹겹이 쌓인 모습이 마치 장미꽃을 연상케 합니다.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이 작품은 유럽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광주 출신 김민정 작가가 제작한 것으로 불교의 윤회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뭐 한 장 한 장을 붙이는 과정이 우리의 그 인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한지를 태워 20칼을 구현해낸 김민정 작가의 작품 30여 점은 오는 11월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저 할머니 3대, 5대, 10대 할머니들의 정신이 그냥 저에게 와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과 남한에서 각각 촬영된 신혼부부의 결혼 사진입니다. 활짝 웃는 남한 부부와 달리 북한 부부는 경직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을 남과 북의 비슷한 장소와 인물을 찾아 촬영한 것으로 일본인 사진작가 유스케 이시다의 작품입니다. 분단으로 이야기된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확신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을 앞두고 문화예술 공연과 축제가 광주 전남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광주에선 다음 달 7일과 14일 광주 비엔날레와 임방울 국악제가 개막하고 해남과 무안에선 다음 달 7일 명량 대첩축제와 황토 갯벌축제가 열립니다. KBC 이준호입니다.